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냈어. 자, 음모.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막 풉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주에 거기다 계속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이런 항아리에 소비와 화폐의 가치가 5대5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달러를 푸는데 주머니가 있어요, 요 안에. 이게 이 통이 뭐냐? 비트코인 주식이에요. 이 달러가 비트코인이라는 그릇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라 그러면은 시장에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시 미친 듯이 푸는 달러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딱 모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깟 계산을 한것 같아요. 아, 이거 인플레가 안 온다. 돈이 묶여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순환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오면 물가가 치솟아 버립니다. 달러를 풀었는데 이푼게 시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은행, 주식,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이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게 스테이킹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잡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싼 이자를 주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습니다. 고정 스테이킹.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원래대로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다시 달러를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출혈이 나올 수가 있어. 옛날 같았으면 전쟁을 일으켜버리면은 달러를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이요. 이게 화폐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달러를 급하게 풀어가지고 이 통, 예, 여기 있는 이 통입니다. 이 통에다가 지금 달러를 몰아놨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이런 통두 개에다가 달러를 일단은 많이 모아놨어. 수많은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지금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뭔가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부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요. 먼저 도착한 부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그 지금 현재 보니까 어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비트코인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인증샷 날리는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영역까지 올라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개미가 올라온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다리를 걷어차겠죠. 개미들 쭉 올라옵니다. 좀비가 올라오듯이. 그러면 탁 걷어차버립니다.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이라는 사다리가 있는, 야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 근데 너희는 일하는 사람들이야. 맞잖아요. 다 부자면은 자기들만 특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 사다리의 역할을 한게 지금 비트코인과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다리 걸어차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달러가 막 붙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달러를 회수 안 하는 방법. 옛날 같으면 전쟁이나 요런 게 있으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힘이 있어요.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을 아작을 내버리면은 개미들은 사다리 걸어차기 당하는 거예요. 요거만 아작 내면 여기서 달러가 수백조의 달러가 증발을 해버립니다. 시총이. 그 피해는 다 개미들이. 그죠? 여기에서 이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천억이 있는데 1,000명이 1억씩 들고 풍족하게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명만 천억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돈이 깡통되는 게 낫느냐? 부자들 입장에서는 한 명만 부자 시키면 돼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퍼져가 있으면은 이게 경제에 그 인플레가 불러일으키는데 한 명이 천억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아무리 써재껴봤자 인플레가 안 와요. 장롱 속의 돈이에요. 예, 옛날 같아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달러를 편법으로 그냥 해소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 박살내버리면은 이때까지 풀었던 2,000조 아닙니다. 책임은 개미에게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있는 약 불법적인 게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이 들고 있는 사람들을 추징하면 돼요. 법으로 때려가지고 불법 자금, 수익금 다 추징해 버리면 됩니다. 탈세든 불법 비트코인 보세요. 정권 발행법 위반 이거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거 회수해 버리면 돼, 국가가. 맞죠? 이두 개의 폭탄이 터지면은 미국은 개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이두개 작살 내려고 낼수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돈을 그냥 마음껏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음모론입니다. 이런 거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은 댓글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